안녕하세요. 코치장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기박보, 한이 이기는 방법, 초보자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이 빠르게 세수만 이기는 수를 찾아보십시오.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마장을 쳐서, 마장을 치면은 궁이 올라오는 수밖에 없죠. 자,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이렇게 장군 치는 수는, 이거 신통치 않습니다. 그렇죠? 마장이 안 나오죠? 그래서 마장 치고 올라올 때 다시 이쪽으로 마장을 쳐야 됩니다. 그러면 궁이 내려가는 수밖에 없죠? 이때 차가 살짝 궁 밑으로 가면은 간단히 세수만에 끝나게 됩니다. 피해갈 수 없는 외길 수순이 되겠습니다. 여기로 가서 마장 치면 궁이 내려갈 때 차가 밑으로 붙으면 간단히 세수만에 외통이 되겠습니다.